아, 지금 여기는 허명산입니다. 아, 허명산 길을 갔다가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쪽입니다. 단풍이 길가에 쭉 늘어져 있는 게 장관이죠. 이쪽이 허명산 능선이 환상의 드라이브길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여기 청춘 남녀가 다정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좋죠? 왕년에 나도 잘했는데. 허명산 버스를 안 타게 되면 걸어서 정상까지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낙엽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여기는 다 적어냈는데 아직도 단풍만큼은 빨간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손을 흔들었더니 손을 따라 흔드네요. 호명호수 정상까지 1.7km가 남았습니다. 아, 여기 단풍이 나무가 아주 환상입니다. 진짜 멀리 단풍 경할 필요 없죠. 허명산으로 오시면 아주 멋진 단풍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여기는 노란 잎이 그 측백나무인가요, 저게? 팔짤거리면서 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비켜주세요. 지금 이 버스는 허명산 정상에 허명호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새빨간 단풍이 장관입니다. 언제 와도 좋은 곳이죠. 오늘 삼악산을 등산을 가려 하다가 허명호수를 안 와봤길래 정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내가 왔습니다. 맨날 이 산을 넘어다니면서도 허명호수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실 때는 상천역에서 하차하셔가지고 허명호수 정상 가는 버스를 타시면 되고요. 자동차로 오실 경우에는 허명호수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예약하시면 차로다가 들어 올라오실 수 있다 합니다.
된 애인 데리고 오면 죽이는 코스입니다. 아주. 여기가 이제 호미호수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저 너머에 호수가 이제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가 버스 하차장입니다. 자, 호수에는 오리배가 놀고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내려가려는 분들이 지나치고 있어요. 아, 이제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카드를 찍고 가세요. 아, 내 거 찍어야지. 여기가 호명호수입니다. 아, 호명호수에 저기 거북이 보이죠? 저걸로 줌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저기 한 5-6m? 크기가 5-6m는 될 것 같네요. 여기에는 오리배. 오리배 보이죠? 이 호수가 아마 한 3만 평은 좋게 되리라고 보는데, 3만 평이 더 되면 더 될지 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3만 평? 한 5-6만 평 되겠네요. 이게 이 장미는 철없이 지금 동지섣달이 다 돼가는데 이 장미가 있네요. 아, 지금 이 호명호수가 물이 차면 여기 바로 밑에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물이 많이 말라가지고 빠진 상태입니다. 여기는 버스 하차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저기에 기념탑이 보이죠? 이쪽으로 휴게시설에다가 저기는 호명산답게 호랑이가 만들어져 있군요. 여기가 호명산 이름이 호랑이가 자주 출몰한다. 출몰해서 자주 운다고 그래가지고 호명산이라고 명명 지었답니다. 호랑이의 기백입니다. 자, 저 급하신 분들은 저 화장실로 다 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단풍나무가 아주 잘 지금 한창입니다. 저기 새빨간데 이게 영상이 어두워가지고 빨갛게 안 보일 겁니다. 아마 진한 색으로. 자, 요게 뭔 꽃인지 아시는 분? 뭔 꽃인지 모르겠고요. 요거는 장미인 거는 알겠네. 자, 여기쯤에서 저도 한 방 받고. 여기였지. 짠, 자. 찍혔나 몰라. 너무 가까이 왔네.
잃어버리고 내 마음만 흐르겨 우네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네 그님이 아니 올까 기다리는 마음 허무해라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네 시간을 보내